왔다. 몰라 몰라. 어 꼬꼬한다. 제발. 태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스키드킹 태국입니다. 오늘 영상은 구독자 이벤트 영상이 포함되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해볼 컨텐츠는요, 한치낚시 하다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죠. 태국님 저 이제 출조하는데 애기 뭐 써야 돼요? 뽕돌 몇 호 써야 돼요? 채비는 오모리가 좋나요? 다단이 좋나요? 양갈래 채비가 좋나요? 등등 채비에 대해서, 애기에 대해서, 뭐 아니면 장비에 대해서 이런 질문들이 엄청나게 많죠. 이 질문의 이유가 뭐겠어요? 한치 출조를 해서 조금이나마 좋은 조과를 내고 오고 싶어서 그런 질문들을 하시겠죠. 하지만 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조과를 올릴 거면 그 중에 딱 놓쳤던 질문들이 있습니다. 가장 한치낚시의 중요한 것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치낚시의 가장 중요한 거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화면만 봐도 보여요. 저희가 쓰는 수심 측정릴, 그리고 스피닝 릴. 왜 수심 측정릴을 쓰냐? 왜겠어요? 그날 낚시를 할 때 어느 정도 한치가 나오는 층이 뭐 유동적이겠지만 뭐 위에도 물고 밑에도 물고 하겠지만 한치가 무는 층을 체크를 해서 정확히 그 수심을 계속해서 공략을 하기 위해서 수심 측정릴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오색 합사, 오색 합사를 감아서 한치 낚시를 하죠. 그래서 한치 낚시의 가장 중요한 거는 애기, 채비, 싱크 선택, 그것도 그날의 상황에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게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날 상황에 아무리 맞다 하더라도 한치가 없는 층에서 신나게 흔들어 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겠죠. 정확한 수심을 계속해서 일정에서 공략을 하면서 또 수심도 변화를 주면서까지도 수심이 체크가 정확히 돼야지 옆 사람에게 수심 공유도 할 수 있고, 나 또한 옆 사람의 수심을 공유받아서 그날 같이 조과를 올릴 수 있겠죠. 허공에 삽질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해서 오늘 일단 수심 측정리를 다들 알고 계시니까 일단 한치가 나오고 있으니까 45m. 에이씨 봐봐. 수심 측정리도 막 오류나고 이란다만. 이것도 정확한 것도 아니고 이거 다음식 고장나요. 이거 잘 안 맞고. 그래서 오늘 어떻게 수심을 체크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배터리 없어가지고 낚시 뭐하고 이러거든요. 그럴 때를 대비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일단 45m 내려갔습니다. 스피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색 합사를 감아왔습니다. 오색 합사라고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다섯 가지 색깔로 바뀌는 합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색 합사도 다양하게 있어요. 1m별로 마킹이 들어가 있는 거, 5m별로 마킹이 들어가 있는 거 등등 컬러 색깔 배합도 다양하고 마킹의 미터수도 다양해요. 그렇게 해서 오색 합사를 사오라고 하는데 뭘 사야 될지도 모르겠고, 샀는데도 나는 색깔이 잘 안 보이고, 그렇게 해서 제가 합사를 여러 가지를 지금 최근에 계속 써보고 있어요. S사, D사 다양하게 오색 합사들을 컬러를 제가 보고 확인하고 이렇게 보고 있던 와중에 가성비적으로 제가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죠. S사, D사를. 근데 그 가격대와 비슷한데 한치 낚시할 때 좀 피곤하지 않게 컬러 수심을 확인할 수 있는 합사를 한 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좀 문의를 하던 도중, 그렇게 해주실 거면 태국님 광고를 한번 해달라. 이게 안 해보고는 절대 광고를 안 하는 사람인 거 아시죠? 광고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방송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계속 제가 하고 있었던 거. 자 이름은 몽크로스 슈퍼스키드 8합사 0.85입니다. 300m고요. 그리고 색깔은 파란색, 노란색, 보라색, 초록색, 주황색이요. 중간에 흰색으로 또 자세하게 상세 영상을 띄워드릴 건데,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몽크로스 오색 합사는 10m마다 색깔이 바뀌는, 그 색깔 외에 색깔 중간중간에 2.5m마다 흰색으로 1열 마킹, 그리고 5m마다 2열 마킹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수심을 보기 편안하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가 계속 써봤어요. 써봤고 오늘 깔 건 까고 좋은 건 좋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진행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 중에 제가 이 합사를 요걸 5개를 한 개씩 다섯 분께 제가 이벤트 선물로 나눠 드리려고 하니까 참여 방법은 영상 뒤편에 제가 설명을 해 놓을게요. 자 오늘 이 합사의 시작 지점은 뭐 파란색이라 하더라도 저는 오늘 합사를 여기서부터 감았어요. 보라색부터. 보라색, 초록색,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라색 10m, 초록색 10m, 주황색 10m, 파란색 10m, 노란색 10m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 초, 주, 파, 노
외우기 쉽게 저는 그렇게 외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컬러 선택은 본인이 편하게 외우기 쉽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쉽게 외우기 위해서 보초, 주판호 이렇게 했습니다. 왜? 우리가 캐스팅하면 기본적으로 20m는 날아가요. 그죠? 좀 하시는 분들은 20m 이상도 던지지만 평균 20m를 캐스팅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보라색, 초록색은 생각보다 보이긴 보이는데 잘 안 보여요. 이런 색깔은 버려도 돼. 캐스팅하면 어차피 날아가는 색깔이야.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색깔이 뭐예요? 보초 날아가고 주황색 나오잖아요. 이거 눈에 확 들어오거든, 주황색은. 밤에 주황색은 자리에 따라 틀리겠지만 웬만하면 잘 보여. 주황색이 딱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피딩 걸렸을 때 한치 가장 많이 들어오는 수심 어디예요? 18m죠. 그럼 20m가 딱 세팅이 된단 말이야, 던졌을 때. 딱 보인단 말이야. 그 다음에 나오는 색깔이 뭐예요? 보초, 주, 파, 주황색, 파란색. 정말 경계면이 잘 보여. 그 다음에 파란색에서 노란색. 잘 보여요. 주판호가 진짜 잘 보여요. 밤에 던져보시면. 해보신 분들은 느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제 만의 이름을 지어서 보초 주판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던집니다. 보초 날라갔고, 초록색 날라갔고, 자, 주황색 바로 튀어나오죠. 주황색 시작 지점이 수면에 가면 20m예요. 근데 주황색이 다 들어가면 이제 30m고, 그 다음에 주판호, 주황색 다음에 파란색이 나와요. 30m를 넘어서서 돌파를 하고 있고, 파란색이 지금 다 들어가고 있어요. 자, 이제 다시 노란색이 나왔죠. 합사는 진짜 완전 일제의 고급 합사의 그런 합사는 아니에요. 깔 건 깔게요. 그리고 제가 며칠을 지금 계속 써왔는데 물 빠짐이 없는 합사는 없지만 근데 조금 덜 빠진다. 근데 빠지긴 빠진다, 물이. 하지만 3일째 계속 흔들면서 쓰고 있는데 그렇게 막 색깔이 빠짐이 없어요. 화면으로도 여러분들한테 보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오색 합사를 쓰면 태국님 깔치가 때리지 않나요? 그렇게 때릴 것 같으면 제가 한 시즌에 최소 40번 한치 오징어 출조 포함 1년에 60회 정도 나가서 오색 합사를 쓰는데 깔치한테 때려 맞은 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라이브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보셔도 합사를 직접적으로 타격 맞은 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색 합사라고 해서 깔치한테 무조건 때려 맞는 게 아니다. 요거는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자, 20m 어군. 자, 스피닝 20m. 자, 15에서 20 어군. 자, 제가 40m 지금 내려놨잖아요. 20m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가마. 아까 보초 주라 했잖아요. 주황색 시작 지점이랑 초록색이랑 바뀌는 지점. 자, 주황색 내리는 주황색 선에 맞춘 거예요. 그러면 스피닝도 수심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색깔을 외우고 하냐 아니면 내가 눈으로 계산하면서 세면서 하냐, 그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시려면 색깔을 정확하게 내가 외우고 하셔야 되고 계산을 하시면 하면 됩니다. 계산을 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수심을 알고 수심을 공유해야 옆 사람도 잡고 나도 잡고 이런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오색 합사는 한치 낚시에서는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베이트 같은 경우에도 저도 지금 현재 블랙 합사를 쓰고 있어요. 네. 제가 이걸로 깔치도 다니고 한치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뭐 블랙이 좋다 해서 블랙으로 감아놨어요. 근데 블랙 또한 합사를 때릴 때가 있더라고요. 수심 측정 릴 또한 입문하시는 분들은 릴이 조금 저렴한 릴을 택하다 보니 수심에 오차도 많고, 그리고 좋은 릴이라 하더라도 중간에 깔치가 때리거나 라인이 잘리거나 하다 보면 이 기기가 고장이 난다든지 오류가 오거나 오차가 오기 때문에 그때 좀 당황스러워. 저 같은 경우에도 왔는데 건전지 배터리 다 돼가지고 수심이 안 보이는 날도 있어요. 그런 먼바다에서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베이트 릴도 그 변수를 막으려면 오색 합사를 감아 놓으면 돼요. 그러면 10m마다 내 릴이 정상적으로 릴이 작동할 때도 내 릴과 수심이 맞는지 체크도 정확하게 될 뿐더러 만약에 이게 고장 나더라도 오색 합사로도 그날 낚시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안전빵으로 세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소개드리는 몽크로스 슈퍼스키드 오징어 한치 전용 오색 합사를 가격을 한번 지금 검색해서 볼게요. 몽크로스 스키드만 쳐봅시다. 치면 하나 나오네요. 200m라고 되어 있는데 200m도 필요하시면 필요하겠지만 저는 가성비적으로 택할 거면 200m가 19,800원인데 300m 볼게요. 0.85 9,000원 추가되네요. 28,800원 0.85 15 뭐 가격은 동일한 것 같네요. 합사 지금 0.85 300m에 28,800원 이 정도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피닝은 셜로스프를 보통 많이 쓰기 때문에 오모리 할 때 보통 150m 가면 돼요. 150m까지 감기거든요 대부분 08로. 그러면 두 번 나눠 쓸 수 있는데 한 번에 만 몇천 원으로 시즌을 즐길 수 있고 중간에 깔치한테 당하거나 하면 남은 150m를 저처럼 이렇게 남은 거 150m를 들고 다니면서 서브용으로 혹시나 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옆 사람이랑 엉켜서 잘리거나 그랬을 때 150m 챙겨놓고 그렇게 두 번 사용할 수 있다. 그 가격 면에서는 가성비도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해서 요 몽크로스 스키드 합사로 오늘 한치 오모리 낚시 한번 재밌게 즐겨보겠습니다. 자,
37리트. 아, 37리트 조금 내려갈게요. 보초 주파노 주파 파다 내려가면 40m입니다. 40m부터 조금씩 올리면 되겠죠 이제. 한치다이님 한치야 한치. 벌써요. 오 크대. 콜롬보 형님 와 한치. 자 오늘도 콜롬보 형님이랑 또 같이 나왔는데 형님 몇 미터입니까? 34. 야 역시 한치 전문가. 맞지? 예 맞네. 야 형아 그 바구니 좀 줄래? 아 예 많이 잡으셨는데. 어차피 거기도 못 잡는데 바구니나 좀 주라. 예예. 예. 그래. 오늘도 시다바리 하다 가겠네. 자 오늘 베이트채비 테스트 액이 3개에다가 이카마탈 120g 단차는 한 30cm 정도밖에 안 줬습니다. 뭐 계속 온다. 자 36히트. 자 가자. 자 스키드 합사 수심을 측정해. 자 35히트. 자 35 빈도 살아납니다. 자 이렇게 뭐 떠들다가 뭐 하다가 수심을 놓쳤어. 근데 가다가 나 보초 주판으로 했는데 그럼 파란색 나왔는데 이제 노란색 나오네. 그 노란색 보이는 지점 파란색이 다 들어가면 보초 주파 파란색 다 들어가면 40m 들어왔어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색깔을 외우면 편해요. 35 계속 나옵니다. 자 흔들어 볼게요. 자 35히트. 본인이 합사 색깔을 외우시면 되고 이 합사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그냥 마킹의 변화가 눈에 잘 보인다, 눈이 덜 피곤하다, 정확히 색깔 구별을 간다, 그거 하나면 돼요. 제가 원하는 거고. 자, 가성비 좋고 뭐 300m 두 개 사면 뭐 베이트 하나 스피닝 하나 사면 스피닝 두 번 쓰고 베이트 한 번 쓰고 6만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합사 세팅을 맞출 수 있다. 그렇게 되면 5색 합사 라인만 보고도 스피닝이랑 베이트랑 두 개 똑같이 맞춰 놓으면 시작 지점을, 그러면 같이 베이트와 스피닝을 또 수심을 맞출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자 합사 같은 경우에도 태곤이 5색 합사 뭐 쓰시나요? 추천해달라 이런 분들 많아서 제가 직접 써보고 또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을 찾다 보니 이렇게 광고도 진행하는 점, 그리고 여러분들 덕분이라는 점 항상 감사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5색 합사로 수심을 찾아가는 게 좋은 액이 좋은 채비 쓰는 것보다 수심을 정확하게 찾는 방법을 사용하는 게 조가에는 1.5배 더 도움이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몽크로스 스키드 합사가 정말 뛰어난 합사다, 와 이건 너무 좋은 합사인데 3만원이다 28,000원이다 아니고 정말 합리적이다, 가격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신성이 좋다, 잘 보인다, 충분히 낚시할 정도로 가성비적이다, 쓸만하다, 이렇게 해서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이 합사가 대단한 합사다 이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써봤는데도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로 하면 충분히 쓰시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캐스팅 실력이 많이 죽었다. 그래도 20m 날아간다. 라인이 수면 끝에서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합사가 색깔이 나온다 해서 그 수심이 아니에요. 보초, 주파, 파란색이 수면에서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약간 대각선이기 때문에 캐스팅했을 때는 수심을 한 5m가량 더 주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필을 크게 빠르게 주식기 뭐지? 할 정도로 빠르게 흔들어주고 그 다음에 오면서 천천히 조금씩 속도를 줄여주는 방향으로 저는 한치 오모리 낚시를 합니다. 그러면 라인 보면서 체크하면서 오고 있는데 다가오는데 계속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조금씩 감아주면서 액션 쳐서 올려주고 그런 식으로 왔다빵 왔다빵 38 왔다빵. 입질은 오징어 같았는데 오요요 안 감기는데 누구가 심상치가 않은데요. 힘새가 일단 오징어가 됐든 한치가 됐든 큰 거 맞습니다. 누군데 니? 오! 쌍거리? 골치 아프대. 자 테스트에게 오징어 한치가 잘 무는 건 확인이 된대요. 예. 어필은 확실합니다. 예. 쌍징어 오늘도 오징어 동창회 한 놈 가고 두 놈 가고 너희들 6월 1일 날 죽었다 나한테. 자 가라잉 렛츠고. 선맛찍이네. 와씨 뭐고 나쁜 친구가 이거. 야야야야야야야 왔다빵이야. 아니야. 나쁜 친구. 니 자꾸 이러면 미끼 썩분다, 이 또. 응, 거목이 아니잖아. 깔치 친구. 궁금한 게, 잠깐만. 고등어 친구가 내 거 들고 갔다. 형님! 고등어 친구가 내 거 들고 갔다, 던지자마자. 와, 살았다. 만세기가 내 거 물고 왔어. 또 먹어라, 이 새끼야. 자, 33피트. 새끼들, 일로와, 이 새끼들. 일로와, 새끼들. 새끼들 일로 와봐. 네 아니 한치 못 잡았지? 오징어밖에 못 잡았어. 오징어밖에 못 잡았다고? 응. 난 물면 한치인데. 난 물면 오징어네. 희한하네. 여기 샤크릿을 잘하라고. 알겠습니다. 정성껏 하라고, 정성껏 샤크릿을. 알았어. 알겠죠? 예, 45도. 건성건성 하면 이리 된다. 오케이. 나는 거치에 물었다. 아 예. 왔다. 방향.
오징어 아닌 것 같은데. 오, 여기 갑자기 올라서 차노. 와 달리는데. 오, 여기 저기요. 야, 친구야. 35원치! 아, 됐다. 야, 올라와서 달리삐네. 뭐 엄청 크진 않지만, CR 준수한 한치입니다. 좋다. 와, 올라와. 힘 쭉쭉 하네. 좋다. 오, 문이다. 잠깐만, 나 애기로 바꿀게. 잠깐만 기다려봐봐요. 저 친구는 먹는 친구다, 저건. 안 늦었어. 왔다. 몰라. 오, 꼬꼬한다. 아, 오징어 아니겠지? 문이다. 한치다. 한치. 위에서 물었다. 제발. 아, 떨어지겠는데. 야, 내가 문이 잡으려고 했는데. 와, 빠질 뻔했다. 오이, 대포. 타모에게 문이 잡으려고 했는데, 한치가 나오네요. 와, 간당간당했어요. 아이고, 시끄럽네. 야, 사이즈 괜찮네요. 여기 위에 있구만, 아들이. 5m에서 물었어요, 5m. 자, 자이. 자, 오빠이 스틱에 한치 무냐, 안 무냐 하시는 분들 많아서, 자, 오빠이 스틱에도 옆에 물어줍니다. 네, 오빠이도 한치, 오징어 다 물어요. 궁금하신 분들 있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립니다. 며칠째 이걸로 물어요. 오, 나왔다. 오늘도 나왔습니다. 어, 오늘 뭐 추가됐다. 야참 나왔어요. 한치, 회, 계란말이까지. 어, 야참 제대로 나왔습니다. 오, 간장. 오케이, 스킬. 자, 먹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나름 광고를 찍으려고 나왔는데, 저의 징크스가 꼭 이런 거 뭐 컨텐츠나 뭐 하려고 하면 고기가 거짓말같이 안 나오네요. 한 마리 한 마리 올라오면 사이즈가 좀 크긴 했지만 기대했던 만큼 나오지가 않아서 좀 아쉽습니다. 맨날 아쉽다 소리만 하는 것도 참 아쉽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벤트 참여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아래 고정 댓글 달아 놓을 건데 그걸 읽어보시고 하셔도 되고, 제가 또 설명을 드리자면 이 영상 아래에 몽크로스로 사행시 센스 있게 지어주시는 분 5분 골라서 추첨을 해서 밥사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댓글을 다시고 꼭 네이버 밴드 태공이 TV에 들어가시면 제가 또 글 하나 적어 놓을 거예요. 거기에 참여했다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5분 뽑아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또 기약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